이 몸은 바쁘다누. 함부로 말 걸지 말라누. 내 얘기를 들을 준비는 된 거죠? 안 됐어도 일단 들으세요. 이슬비 요원, 당신은 분명 우정미 양과 같은 학교의 학생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구로에서 애쉬 및 더스트와 접촉했고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작전과 무슨 상관이 있죠? 역시 수상하군요. 느낌이 팍 왔어요. 혹시 당신도 애쉬와 더스트 일당과 손을 잡은 거 아닌가요? 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제가 어째서 차원종 따위와 손을 잡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신들은 최고급의 위험도를 가진 차원종 애쉬와 더스트를 만나고도 멀쩡히 살아 돌아왔다고요. 그들이 당신들을 살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수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은 조사를 위해 우정미 양을 확보하라는 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우정미 양을 학교에서 내보냈죠. 그 결과 성수대교에 차원종이 출연하는 결과를 낳았고요. 물론 정미를 학교 밖으로 나가게 놔둔 건 제 잘못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제가 차원종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 건 오해예요.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조만간 철저히 취조를 해봐야겠네요. 설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차원종의 편이 있을 줄이야. 하나양의 말이 맞았네요. 지금 하나라고 하셨나요? 혹시 유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설마요? 잘못 들으신 거겠죠? 아무튼 조만간 당신을 취조할 예정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본다는 걸 잊지 마요. 나 보러 온 거야? 기뻐. 어머, 슬비야, 무슨 일이야? 예쁜 얼굴에 주름까지 잡고.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혹시 네가 박시면 요원님께 내가 의심스럽다고 한 거야? 따지려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답해줘. 뭐? 그럴 리가 없잖니. 난 그저 정미가 차원정의 첩자라면 다른 첩자도 가까이에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어머, 혹시 그래서 심연이 오빠가 널 의심한 거야? 이를 어쩜 좋니? 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런 거라면 다행이지만. 아직도 날 의심하는 거야? 우린 친구잖아. 내가 설마 친구인 널 모함하겠어? 나 때문에 괜히 오해를 받게 된 건 사과할게. 내가 심연이 오빠한테 가서 잘 말해볼 테니까 안심해. 그래, 그래주면 고맙겠어. 또 와줘. 기다리고 있을게. 고등학교 때는 학교는 민감한 지역이니 주위에서 작전을 진행해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이니, 슬비야? 박시면 요원님이 저를 의심하고 계세요. 차원종과 결탁한 게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렇게 말했니? 기가 막히는구나. 본부에서 나온 감찰 요원이라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번 작전이 끝나는 대로 내가 직접 박시면 요원을 찾아가 볼게. 한번 싫은 소리를 들어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니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나서서 말을 했다면 박시면 요원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언니가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자, 그럼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자. 곧 브리핑을 시작할 테니 준비하고 있어. 어서 와요. 임무를 드릴게요.